자, 우리 14번은 먼저 보니까 얘는 지금 콤마 있어요. 콤마가 엄청난 힌트죠. 해석은 먼저 보니까 뭐 소비에트 어쩌고. 자, 줄리아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은데요. 그 stage fright. 이게 이제 무대 공포증이죠. 블랭크. Years performing on stage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몇년 동안 공연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그 보내서 시간을 보내서 이 무대 공포증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Does not suffer. 이건 시제가 현재인데,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니까 이건 시제가 과거죠. 자, 결국 그 말은 뭐냐? 이 준동사에 어떤 시제가 활용된 거냐?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된 겁니다. 준동사의 완료 시제. 그래서 Having PP라는 구문이 지금 사용이 되면 되겠네요. Having PP.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Having spent로.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줄리는 어렸을 때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몇년 보내가지고 무대 공포증을 현재 겪지 않는다. 왜요?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준동사의 시제와 정동사의 시제가 같이 안올 경우에 그때는 뭘 쓴다? 완료 시제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준동사의 완료 시제가 바로 뭐다? 단순 시제랑 완료 시제 두 개밖에 없죠? 준동사의 시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사의 시제가 같냐, 같지 않느냐. 딱두 가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동사의 시제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가 붙어갖고, 이제 to 플러스 동사원형은 to have PP. 또, 동명사 형태나 현재 분사, 동사원형의 ing 형태는 having pp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뭘로? having spent로 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